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주님들,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빠르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0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저랑 이제 주주님들 사이에 의리예요, 의리. 그리고 댓글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하고 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매번 응원 댓글 이렇게 진짜로 많이 달아주시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덕분에 매우 힘을 많이 얻으면서 영상을 제공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정말 이 자람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엄청난 걸 얻어가실 겁니다. 정말로 큰 상승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 이사선임과 중독태임 관련해서 공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범진욱 이사가 자진사임을 한 후에 바로 다시 재선임이 좀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임기 3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3년이 되려면 아직도 7개월가량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왜 너무나 일찍 이러한 재선임을 한 걸까요? 보통은 임기 기한이 정말 가까워졌을 때 이러한 공시가 나오곤 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일찍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연속성에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기를 조정해서 이사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그리고 경험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경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우리 주주님들의 이 상황을 이해해서 최대한 주가 하락에 변동성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스크를 없애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정말로 중요한데, 특정 전략이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뭐 있어요? 리스크 5 이슈가 있죠.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주주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있지만, 자람 테크놀로지에서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고,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냐? 바로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 굉장히 걱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바로 이 뉴스라고 할수 있겠죠. 삼성 미래 반도체 리스크 5, 중국에 발목 잡히나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 규제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래 시스템 차세대 반도체의 선택으로 바로 이 리스크 5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사에서는 중국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위험에 직면을 했다라는 기사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어요. 자, 기사 내용 조금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또 견제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언제부터였다? 작년이 11월부터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수출 금지 규제 정책을 밝혔어요. 한마디로 이 반도체 패권 정책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정책에서 틈새 시장을 노린 게 바로 이 중국의 리스크 5였습니다. 현재 영국의 ARM, 아미,
AI 반도체 칩을 독점하고 있고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틈새 시장에 중국이 공략한 게 바로 이 리스크5라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이다. 자, 지금 다시 미국에서 리스크5 규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 리스크5 새로운 활로를 개척을 하고 있죠. 그것이 현재 이 미중 갈등에 의해서 고사될 위험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악재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하지만 제가 우리 주주님들 오늘 이 영상으로 생각 전부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주세요. 자, 이슈가 발생한 게 언제였나요? 작년 11월 달에 미국 의원 무려 18명이 리스크5에 있어 중국이 굉장히 앞서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국이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앞서 나가게 된다면 미국의 안보 자산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규제를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어디에? 미국의 의원 18명이 상무부에 그것을 갖다가 리스크5가 정말 이 잠재적인 미국 안보 위험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제 규제를 가할 거고 제재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로 큰 위험인데 자, 제가 생각 바꿔드린다고 했죠. 눈앞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주가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기사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삼성이 최근에 반도체 설계의 기초 자산으로 이 리스크5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우리 주주님들 진짜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이걸 모르고 리스크5를 선택을 했을까요? 주주님들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당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식당? 치킨집 하나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분들 치킨집 오픈하기 전에 주변 인프라나 뭐 인구 어느 정도인지 젊은이 노인 어느 정도고 가구가 몇 세대 있고 경쟁사는 얼마나 있는지 겨우 치킨집 하나 오픈한데도 이런 것들 전부 다 크게 신경 쓰시고 다 알아보실 거잖아요. 근데 겨우 치킨집 하나 한데도 이 이상으로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기업 이 삼성전자에서 부동의 시가총액 1위인 이 삼성전자에서 겨우 이런 거 하나 안 찾아보고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큰 투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 소리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에서 이걸로 엔비디아 따라잡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겨우 이런 거 하나 체크하지 못하고 사업이 무너지겠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심지어 리스크5 오픈 리소스가 또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도 하지 않아요.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될 게 전혀 없다고요. 그럼 이 기사 왜 나오는 거예요? 물량 뺏기입니다. 물량 뺏기 너무 뻔하잖아요. 개인들 좋은 거 다 뺏기는 거라고요. 지금 진짜 제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거예요. 자, 영상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하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 제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영상도 올려드리고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도 꾸준히 계속해서 제가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문자로 이번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무료로 칼같이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좀 알려준다고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은데 제가 그런 놈들 진짜로 꼴베이스로 그냥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번에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이번에 문자 받아보신 주주님들은 빠르게 받아보신 분들은 벌써 2.5배 정도 250% 이상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직도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진짜로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자람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번에도 매수 그리고 매도시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진짜로 많아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무료로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하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로 하고 제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한 통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하락 시기와 상승 시기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정말 많이 올려드렸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500만주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 주식 20%가 넘게 폭락이 나온다 아침 고점에서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나왔었고,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신성델타테크도 3월 4일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인사도 진짜 많이 남겨주셨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그 이후에 3월 4일 이후에 신성델타테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넘는 큰 하락 보여주었잖아요.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진짜로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제는 제가 유튜브 영상보다는 여러분들 빨리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문자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제대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자람 자람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투자 금액 이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젝트방이고요. 매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투자 금액 만들고 투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매집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매집주에서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 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 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